여기 도착을 했고요. 여기가 개포동입니다. 네, 개포동이고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6시에 도착을 했고요. 고객분께서 잠깐 화장실 들려갔다 가신다 그래가지고 네, 여기서 잠깐 대기하고 있습니다. 안양에 도착하면은 한 6시 50분 되겠네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될 거야, 리얼돌입니다. 안전 운전하십시오. 네. 현재 시간 6시 48분. 여기는 안양, 평촌 같은 호비동입니다. 네. 여기가 자유공원 옆이고요. 저는 농수산물 시장으로 가서 다음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7시. 여긴 내선동 롯데마트 앞에 왔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좀 대기하다 없으면은, 농수산 시장에서 콜이 안 나오면은, 가야죠, 뭐, 네. 청계산 백운호수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공원 하나가 있어서 공원에 들어가서, 네, 잠깐 화장실 좀 들리고요. 장거리운에 가면은 꼭 화장실 들러야 되고, 고객만 급한 게 아니거든요. 네. 영종 하늘도시 가는 게 6만원짜리가 떠있네요. 황토장어. 졸려. 가지고 저는 모락산 터널로 지금 이동해 청계 백운호수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휠 타고 넘어가기가 힘들어서 백운호수 쪽은 콜이 뜨면 자꾸 넘어오려고 했는데 콜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아직 8시가 안 되니까 콜이 별로 없네요. 네. 물이 많네요. 백운호수입니다. 저기 앞에가 영산강 민물장어. 네. 밑에가 공유주차장. 그리고 왼쪽이 황토장어. 네. 보 정육식당에서 업소콜 취소됐고요. 오전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추천가. 네, 8분 운행인데 2만원이면 뭐 한 25,000원 되겠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로 앞에 형제식당이네요. 42분. 여기는 오전동. 네, 8분 운행했습니다. 8분 운행했는데 25,000원이면 괜찮죠. 추천가니까. 저는 여기서 여기 모락산 계곡 쪽에서 나오는 콜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멀리 안 가고요.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오봉산 마을 1단지입니다. 고천 오봉산 마을 1단지. 네, 역삼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마땅히 탈 게 없네요. 구발 가는 거, 와, 구발 가는 거 번개같이 사라져가지고. 네, 현재 시간 9시 56분. 여기는 GS 타워. GS타워 역삼역 GS타워 뒤입니다. 네. 완전 콜밭이네요. 콜이 계속 나오네. 어우, 진적 가는 거. 저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30분. 여기는 광사동 고읍동 유송 안내드립니다. 네. 아, 예, 벤츠 아주 좋은 차신데 술이 많이 취하셔가지고
6만원이 너무 비싸다고 계속 하더니 이제 강남에 갔을 때 그 본인이 애용하시는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이 금액이 맞냐고. 예. 근데 그 업소 콜이었는데요. 업소에서 지금 카카오로 부른 겁니다. 업소 직원이 불렀는데 제가 그 고객님 계신데 고객님한테 받나요? 물어보니까 그 업소 직원이 방금 고객한테 얘기했거든요. 근데 잠들어가지고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계좌번호 적어주면 내일 붙여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차가 그렇게 좋은데 핸드폰에 잔고가 없나 봅니다.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아 아닙니다 고객님 받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카카오 현금 크려가지고 콜센터에 전화해서 카드로 결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기다렸는데 한 2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니까 정신을 좀 차리시더니 친구한테 전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계좌번호 보내고 친구가 계좌 입금 해줘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아, 네. 저는 여기서 다음 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 시네마로 가서요. 이쪽으로 쭉 가면은 롯데 시네마입니다. 네, 대리기사는 빨리 가야 되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저런 고객은 그냥 제 생각에는 이렇게 무시하거나 막 닥달하거나 막 그러면은 시비를 거꾸로 걸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돈 받기가 더 힘들어지니까 그냥 얘기를 차분하게 얘기하면서 돈을 받아 꼭 갖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 기다리면은 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여기 팔단지에서 유승환 애들 옆에 팔단지에서 수락산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수락산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시간 12시 14분. 여기는 수락산역 은빛 2단지 옆에 1단지입니다. 네. 수락산역으로 가서 다음 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뺑뺑 돌다가 간신히 주차를 해드렸습니다. 네. 아, 배가 너무 고프네요. 빵이라도 먹어야 되겠는데 먹을 만한 게 없어가지고 먹다가 1시 되면 또 콜이 또 끊기니까요. 참 애매한 시간이네요. 수락산역 목자로 이동해서 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님들께서 제 얼굴이 좀 바뀌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 얼굴 성형 안 했습니다. 아, 저는 매일 운동을 해가지고요. 아, 지금 체중이 전보다 한 3kg 정도 빠졌습니다. 네. 운동을 매일 해주니까 체중이 빠지는데 그래도 그 한 운동보다 체중이 많이 안 빠진 게 막걸리 때문이죠. 막걸리. 네. 막걸리 너무 자주 마셔가지고 살이 잘 안 빠지는데 뭐 얼굴이 바뀐 건 없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이 좀 많이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마석 가는 게 4만원짜리가 계속 떠 있었는데요. 요거 한 45,000원 이상 주면 잡으려고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 떠 있다가 4만원에 빠졌습니다. 대기모드 이러다가 1시 넘겠는데요? 핑크라도 타야 되는데요? 현재 시간 1시 36분. 여기는 별내동 식속마을입니다. 네. 여기가 아이파크 뒤쪽이고요. 별내 별가람역 근처입니다. 도봉 방학동. 방학동을 경유해가지고 도봉구청을 경유해서 10,000원 추가했습니다. 네. 역경유니까요. 이쪽으로 쭉 가면은 별내 별가람역입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외곽순환도로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까먹은 게 있네요. 저희 집 바로 위층이 아파트 위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은 시끄럽지가 않았는데 이게 한 달 공사라
저는 좀 일찍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일찍 자고요. 편집을 내일 오전에 해가지고 내일 오전에 영상이 업로드 될 겁니다. 네. 제가 좀 일찍 일어나서 어차피 공사하면은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내일 올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일찍 들어가서 밥도 그냥 대충 먹고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여의도 가는 거 12만원짜리 예약불 하나 떠 있는데요. 그 말고는 오남리 15,000원 계속 떠 있습니다. 네. 술이 많이 취하셨네. 여기서 오남리를 15,000원에 아까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제가 지금 왼쪽 팔이 멍이 좀 심하게 들어가지고요. 지금 약간 휠을 들을 때 인상을 약간 이렇게 쓰면서 네, 그 휠을 들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안전 라이딩 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 감사합니다.